이기철 신임 LA 총영사가 오늘 공식 부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총영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사관으로 첫 출근하는 이 총영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령 기자입니다.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사관이 되겠다. 신임 이기철 LA 총영사가 부임 첫날 강조한 말입니다. 총영사관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총영사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A에 도착한 오늘 오후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환한 얼굴에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오랫동안 한번 살고 싶었던 LA에 오게 돼가지고 아주 기쁘고 와보니까 날씨도 좋고 모두 편해 보이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원장과 코트라 LA 무역관장도 이 총영사를 맞았습니다. 유상민 부총영사 등 영사관 대부분 직원들과도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총영사는 네덜란드 대사와 재외동포 영사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깔끔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기철 신임 LA 총영사는 애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로즈데일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